대구를 대표하는 작가 전선택 작가가 대구 미술관에서 80년 화합이 담긴 회고전을 엽니다. 설 연휴 볼만한 문화 소식을 김영은 리포터가 전합니다. 원로 작가 전선택을 아시나요? 1922년 평안북도 정주 출신, 올해 98살인 전선택 작가는 1954년 대구에 정착해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해온 대구를 대표하는 원로 화가입니다. 주변의 정감어린 소재를 사용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언뜻 동화답게 보이기도 하는 그의 작품은 파스텔 색감이 많아 따스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요. 붓이 자신의 친구라는 전선택 작가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심심소일도 하죠. 그래서 아마 늙지를 않는 모양입니다. 내가 죽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매일 조금씩 붓을 댑니다. 이렇게 대구 근대 회화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선택 작가가 1월 29일부터 대구미술관에서 그의 80년 화업을 돌아보는 회고전을 열었습니다. 작가의 초기 작품인 여러 소묘와 수채화부터 50년대 후반의 추상화,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려진 화폭 가득한 평화로운 그림까지 모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전시를 보고 돌아가는 길에 관람객들이 뭔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이 자연과 인간과 예술을 대하는 그런 진지하고 구도자적인 태도를 좀 느끼시고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약 100여 점의 회화와 30여 점의 드로잉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작가의 80년 미술 작업이 담긴 이번 회고전에서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볼만한 전시 소식 김영은이었습니다.